진주시가 조성 중인 진주대첩광장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이 일고 있는 시설을 두고 진주시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는 소통 없이 만든 결과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대첩광장 공원지원시설 철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시의회도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회는 문제의 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진주시의 소통 부족과 절차상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원지원시설 등 현장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철거 후 재시공 또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대첩광장의 논란의 핵심은 스탠드 모양의 공원지원시설. 진주시는 지난해 6월 진주대첩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를 최종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축가의 설계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와 여러 가지 자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성효상 건축가라는 분이 우리 시에 아직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는데 와서 한 작품을 하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전반에 의구심을 품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된 대형 공사지만 부실 복원과 경관 훼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진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게 될 아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 소통 공간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진주대첩광장의 준공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